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서 지자체별로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 참여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마을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농어촌 주택 및 토지 구입 관련 멘토링, 자녀들의 학교 정보 습득의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숙박도 무료이고 월 30만원씩 연수비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평소에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거나 농촌에서 살아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분들, 특히 바닷가에서 살고 싶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그럼 함께 보실게요. 먼저 검색창에 귀농귀촌종합센터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왼쪽 상단에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클릭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등록된 마을이 51건이 있는데 이 51건을 한꺼번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주 가능일이 이렇게 추후 공지 예정으로 나와 있는 곳들은 아직 신청을 받고 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 51군데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체험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제가 이전 영상들에 업데이트한 곳들만 신청을 받고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지금 신청 등록 만 하고 있는 상태여서 현재 바로 신청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등록이 완료되는 지자체별로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제가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여기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를 클릭해주시고요. 3페이지에 전남 보성 다향 울림촌 마을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곳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숙박시설이 있어서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숙박을 하시면서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실 건데요. 주변에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평소에 바닷가 바로 근처에서 묵어보시고 싶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바닷가 바로 앞에서 묵으시면서 주변에 마을도 탐색을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세부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참가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마을 탐방도 하고 그리고 텃밭 가꾸기 등 농사 체험을 할 수 있고요. 농촌에 대한 이해 교육도 실시하고 현장 견학 및 영농 기술 교육도 배정이 되어 있고요. 주택과 농지, 자녀 학교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배 귀촌인의 정착 우수 사례도 견학을 하면서 나보다 먼저 귀촌한 분들은 어떻게 그 마을에서 정착을 해나가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교육 시간도 있다고 하니까 평소에 나는 시골에 가서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살펴보시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지 프로그램이 짜져 있거든요. 여기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평소에 나한테 필요했던 교육이다 싶으시면 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남 보성군의 다향 울림촌 마을에서 실시하는 귀촌형 프로그램이고요. 신청은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일주일간 신청을 받고요. 신청해서 채택이 되신 분은 3월 1일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실시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셔서 신청을 하시려면 마음에 드시는 호시를 선택을 하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조금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마을 대표자분과 운영자분의 연락처가 있으니까 전화로 유선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그것도 불편하시다면 우편 접수도 가능하니까 전남 보성군의 농업기술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우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통 6개월 정도 거주를 하면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단기간인데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 이렇게 머무르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살아보고 싶은데 6개월이 너무 길어서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리고 바닷가 바로 앞에서 묵으면서 체험도 할 수 있으니까 힐링도 하실 겸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